2002년도에 병원을 갔으니까. 폐쇄병동이었어요.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 폐쇄병동이었어요.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길 인성인격 장애가 소견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 얘기 듣고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힙합 문익점 현진영입니다. 아, 힙합 문익점. 안녕하세요. 남편을 육아하고 있는 현진영 씨의 아내 오서훈입니다. 난 치킨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이거 다 빼냐? 아 이거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편식을 해? 방탄 부정하지 마. 자 어쨌든 우리 X 세대 원조 SM 조상님일지라도 바로 이렇게 닥터 파이브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좀 한 단계 거쳐서 일명 레지정의 돈치기 뱅뱅. 뱅뱅 아.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 진상 남편 예, 현진영 씨를 보면서 속이 많이 타셨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이거 다 빼냐? 이거 하고 먹어.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톡 빠지는구나. 아주 귀엽다. 이렇게 목 이렇게 감싸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어떻게 이 어려운 분과 함께 23년을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어렵게 공수를 해왔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식사 예절을 고치기 위해서 네네. 현진영 씨 식사하실 때 네. 이 연세에 이제 아직도 턱받이를 에? 아직도 턱받이를 에? 한다는 얘기가. 에이, 제가 안 돼. 아유, 턱 빠진 사실은 조금 너무 흘리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 아, 근데, 생각하자. 아, 근데 밖에서 턱 빠진 자꾸 시켜서. 아, 외식할 때? 네, 창피해서 제가 좀 들리게 되고. 외출 전에 우리 형수님께서 우리 현진영 고객님께 머릿속으로 주입시키는 3계명이 있다. 3계명? 예. 네. 그건 뭡니까? 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지 않는다. 욱하지 않는다. 또 뭐 하나 했죠, 뭐? 주둥이 조심하. 주둥이 조심하. 입조심이야. 입조심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주둥이로 바꿨어요. 맞춤, 저기, 딱 눈높이에 맞춰서. 아.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지 말자는. 근데 약간 오지랖도 있고 꼰대도 있고 지나가다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말해요. 끄라고.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애들. 요즘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싸움 잘해요. 제가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담배를 면전에서 피운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담배를 면전에서 피운 것도 아니고 욱하지 말자는 뭐예요? 그냥 평소에 잘 욱하고 뭐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때 가서 욱해도 늦지 않는데 선욱 사과는 안 해요. 아니 근데 우리 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 뒤에 누가 있어요? 아니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잘한 부분이면 계속 큰 소리 치고 못했으면 흐지부지 하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상담 내용하고도 좀 뭐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한 3천만 원 썼나?
제 기억으로는 그 몇 년 동안 뽑아서 아마 수영차 하나 뽑을 금액이었을 거예요. 뽑을 금액이었을 거예요. 뭘 사건? 뭘로? 인형 1,000개를 뽑으면 산악 자전거를 교환해 준다는 그 인형 뽑기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인형 뽑기에 3,000만 원? 900 그때 990 900 아니야 900한 50개인가 900한 거의 한 30-40개만 뽑으면 거의 1,000개가 딱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너무 해맑게 야 내가 뽑았어 막 이러고 오는데 그러면 신나하네 그러다 왜 뽑아왔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맨날 뽑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맨날 뽑아오는 거예요. 맨날 쓰레기 하나 두 개 제 눈에 쓰레기로밖에 안 보이죠. 왜냐면 집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예쁜 쓰레기들이 와이프가 있어. 와이프가 막 엄청 혼내고 저는 이제 용돈 끊기고 그때부터 만 원 이상 뽑기 하면은 비밀번호 바꾼다 그래갖고 아, 못했죠. 이해한다. 근데 3,000만 원은 약간 뭔가 하면은 그거에 이제 끝 마무리를 줘야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딱 끝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이제 저는 이제 콘솔 게임을 하는데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그걸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끝판을 보려고 막 18시간, 20시간 잠도 안 자고 공략집을 또 사다가 그걸 보면서 끝까지 가야 자요. 그리고 오징어 그 다리 그거 있잖아요. 뭐? 렌즈에 데워 먹는 거. 네. 그게 맛있어서 진짜 한 열흘 동안 진짜 한 몇 박스를 시켜서 먹는 거 같아요. 오다리 한 500봉지 정도 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먹을 때까지. 500봉지? 오 이거 500봉지? 500봉지? 네. 더 안 아프셨어요? 바구가 아플 텐데. 사실 씹는 거보다는 그게 입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씹다 씹다가 아프면 이제 불려갖고 이제 잘 씹어서. 좋구나. 근데 저는 인형 뽑기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 회사 다닐 때 그때 인형 뽑기 한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월급이 한 70-8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제가 받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한 번에 한 30-40만 원 썼었거든요. 많이 썼네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인형 뽑기를 끊었어요. 한 달이 힘드니까. 와 근데 이거를 한 3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950개 뽑을 때는 그 산악자전거 굉장히 좋은 브랜드 걸 준다고 해서 교환해 준다니까. 아, 천 개를 모으면? 네. 근데 결국은 마지막 30개, 40개 잘 뽑으려고 딱 갔는데 가게가 없어졌어요. 어머, 야. 산악 자전거. 아, 너무하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산악 자전거는 네. 시가가 한 얼마나 해요? 제가 볼 때는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면. 그 나중에 알았어요. 인형 뽑기 그 돈으로 슈카 사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저도 와이프랑 맨날 그 얘기를 하죠. 그냥 그거 안 뽑고 샀으면 더 좋은 거 사지 않았냐. 근데 이제 매일 이제 가서 뭔가를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모이니까 또 가서 가져가면 좋아요. 잘했다 그러고 많이 뽑았네. 그러니까 저는 또 칭찬해 주니까 좋아서 계속 가서 뽑은 거죠. 근데 이런 분이면 사실 우리가 좀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아이템 이런 거 못 참는데 저는 그래서 네. 휴대폰 게임으로는 돈을 좀 써요. 아 현질 하시는구나. 네. 얼마까지? 꽂혀서 할 때는 뭐 한 100만 원 정도까지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어느 날 이제 통장을 정리해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 10몇 년 됐는데 저는 9,900원이
통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쌓여서 9,900원인데 통장을 바꿔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9,900원이 다 돼서. 그래서 9,900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구나. 쭉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딱 꽂혔어. 그러면 아주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형 뽑기 가게가 망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지 않으면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뭐 정말 오다리를 막 먹다 먹다 나중에 아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막 체하고 이러지 않으면 이제 그만 못 두는 그렇죠. 건데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빙수 먹고 싶다. 이러면 먹으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던가 아니면 뭐 밤 12시라도 그렇죠. 배달을 시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하나가 딱 떠오르면 맞아. 해야 돼. 기어이 해야 돼. 끝까지 안 할 거를 시작 자체를 안 해요. 하고 싶으면 누가 뜯어버려서 전 끝까지 해요. 열심히 하는 거와 그다음에 몰입하는 거와 흔히 말하는 중독. 중독.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죠? 이건 진짜 어렵다. 네네. 다 꽂혀서 뭘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독은 내가 확실히 알 것 같아. 중독은 벗어날 수 없는 못 끊는 거잖아. 이거 자제가 안 되고 빠져 나오고 못 나오고 차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몰입하고 중독의 차이는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몰입도 열심히 하는 건데요. 네. 열심히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중독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조절과 스스로 하는 자기 통제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 아까 그 3천만 원 인형 뽑기 네. 그다음에 뭐 오다리 500분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독 상태였다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런 거. 네. 지금은 안 그런데 집 나가고 막 어머 그럴 때 집을 왜 왜요? 집 나가고 막 어머 그럴 때 집을 왜 왜요? 제가 이제 소리쳐봐라는 노래를 만들 때인데 소리쳐봐라는 노래가 혼자보단 둘이 둘이보단 셋이 힘을 합하면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뭐 혼자서 둘이 뭐 힘을 합쳐서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나갔죠. 어디 나갔어요? 집을 혼자서 차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혼자 있는 느낌을 느껴보고 혼자 있다가 힘든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 우쭈쭈가 아닌 합심을 해서 그걸 헤쳐나가는 얼마나 한 6개월. 6개월이요? 저는 곡을 쓸 때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은 슬슬 쓰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본 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몰지각한 권력층이나 부유층한테 막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냐고 항의하고 이런 내용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분을 모르겠는 거예요. 문득 딱 소외된 계층 떠오르니까 노숙인들이 먼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울역에 갔죠, 무작정. 처음에는 한 3일 정도 있으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좀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지 보려고 갔는데 말을 시켜도 말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거의 완전 왕따를 하니까 계속 자꾸 시간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막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씻고 어디 사우나 가서 목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분들이. 아. 그러니까 쟤는 이제 우리랑 틀리다라고. 가짜다. 네. 그러니까 말을 안 걸었던 거예요. 그걸 안 다음부터 진짜 쉬지도 않고 그러면서 한 달을 있게 된 거죠. 거기서. 팬의 입장에서는 네. 진짜 멋지다. 그런데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와. 정말 답이 없다, 힘들다 이럴 것 같기는 해요. 그때 그냥 생생하게 느꼈던 느낌 그리고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집 나간 게 문제니까 뭐 그런 거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되면 못 살겠다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루라도 외박할 거면
이대로 쭉 나가라고.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리쳐갈 때 집에 들어오니까 집 다 팔고 이사 갔잖아. 그때는 또 경고지. 아. 남자가 나와갖고 제가 너무 놀라셨겠네요. 아, 바람 난 줄 알고 그 사람 때리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사 온 남자분이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있구나. 근데 제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으니 우리가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그건 하늘의 뜻에 맡기자.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 걸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되니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네. 제가 음반을 매년 내긴 하는데 그 재즈 힙합 곡만 유난히 한 7, 8년 주기로 나와요.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도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재즈 힙합만 밖에 나가서 경험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당신 책임이야. 사실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재즈 힙합의 성장을 형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요즘엔 또 이제 제가 이제 한참 목소리 톤을 바꾸려고 체중을 137kg씩 찌운 적이 있어요. 어머. 옛날에. 목소리 바꾸려고. 그때 이제 간식하고 이런 걸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단백질 파우더 먹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단백질 파우더 그 중간중간에 간식 계속 먹고 네. 물불을 안 가리는 그게 될 때까지는 네, 조금 극한이다. 극한으로 가신다. 근데 그 만족도가 너무 크니까 소리가 벌써 틀리니까 익스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독은 그 중독 그 대상 그게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지배해서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있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돈 씨랑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도 들리고 다른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5kg까지 했는데 아이 무조건 130 넘겨야 돼. 그래야 소리 바뀌어. 딱 거기 딱 꽂히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아예 백지가 되고 그 오로지 어떻게 하면 찌울지 오늘 이거 먹을까? 이거 먹고 어떻게 하지? 앞에서 제가 막 얘기하는데도 해도 그냥 안 들어와요. 귀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 생각에 네. 그리고 옆에서 말해도 안 들어. 네네. 오해 많이 받겠다. 오해 엄청 많이 받았지. 아니 근데 밖에 나가서 혹시 이런 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가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있으실 것 진짜 밖에 나가서 되도록이면 잘 하거든요. 네. 저 와이프 말 듣고 이렇게 보고 나가니까 누구랑 대화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딱 했을 때 세 번 이상 생각을 해요. 오. 말하기 전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전에는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서로 대화법이 이렇게 툭 치면 탁. 예, 그죠. 네. 바로 반응 속도가 빠르죠. 예. 네, 딱.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네. 근데 와, 현진이다. 사진 한 번만 찍어줘요. 네, 그 친구냐? 그렇게. 그게요. 갑자기 하얘져요.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도 인지가 안 돼요. 아예. 그냥 뭐가 그냥 깜빡했다가 돌아온 느낌? 한번 주차장에서 집 앞에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어떤 분이 앞에다 입구에 대갖고 내가 막 차 좀 빼세요. 내가 막 뭐라고 혼을 냈더니 위에서 어떤 남자분이 야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약간 아저씨 그 깍두기 아저씨 해갖고 문신 막 입고 너 왜 우리 마누라한테 막 이래요. 아 뭔데요 그랬어요. 근데 너 기다려 그래. 아 내려와 이랬어요. 내려오더라고. 근데 이 자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하얘지는 거야. 문신이고 뭐고 없고 침을 뱉는 거야 나한테. 못 때리니까. 어머. 그래서 나도 침 뱉었지. 나중에 가래까지. 그래갖고 침 막 서로 뱉다가 내가 가래 해갖고 탁 하니까 얘도 가래를. 경찰 왔어요. 그 112 와이프가 신고해서 경찰서 갔어.
없는 게. 맞아요. 이게 내가 왜 침을 뱉고 싸우고 있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 거울 때는. 일단 바로 오니까 바로 반응을 한 거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근데 경찰서 가서는 창피해갖고 내가. 그 사람들 많은데 동네 주민들 봤으면 어떡하나. 아, 동네 주민들 몇 살이라도 잡을 걸 왜 침 뱉고 싸웠지 애들처럼 후회를 또 하게. 그런 일이 되게 잦았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좀 그러잖아요.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아주 흑백 논리가 분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타협 안 하고. 맞아요. 타협하는 거를 회식분자라고 하고 이거 절대 아니지 않나요?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어떤 나이 때보다 좀 두드러지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거든요. 약간 그런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또 다른 걸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방송 가거나 어디 갔을 때는 제가 집에 있어야 해요. 챙겨줘야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있어야 해요. 왜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 한 남편 만나가 10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있다가 나가잖아요. 한 시간 내가 만약에 나를 진짜 만났어요. 그 커피만 놀고 한 3, 4시 놀고 싶잖아요. 한 시간 안에 전화가 한 20번 와요. 뭐 왜요? 언제 오냐고. 일부러 안 받아. 그러면 부재중에 30번, 40번. 지금은 그래도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전화 한 번 정도 오고 안 오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친구들 안 만났어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전화 계속 오는데. 아니 근데 약간 제가 묘한 걸 좀 발견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아내분이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네. 보통 우리가 한 6살, 7살 애들이 엄마 계속 엄마 외출하면 엄마 언제 와? 계속 부재중이야 몇 시 동안 한다든가 네. 약간 네.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약간 6, 7살적인 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필요한 것을 억제하는 능력과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을 안 할 나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만 나이로 한 6, 7살 넘어서 조금씩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절도 훨씬 더 초등학교 들어가서 잘하게 되고 또 집중도 좀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6, 7살의 모습도 있고 청소년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요 발달 시기와 얽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 발달 시기와 얽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상의 모습 중에서. 일상의 모습 중에서. 아, 그래요? 제가 뭐 어떻게 뭐 지금 전화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이거든요. 전화해요. 근데 불안해요. 불안하고 뭐 나가기 전에 와이프가 이렇게 옷이라도 만져주고 해야 마음이 편하게 이제 일하러 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밖에 있다가 나 일하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도 되게 불안해. 와이프한테 뭔가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말은 안 하죠, 와이프. 네. 예. 네. 근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 6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고 어떤 건 13살에 머물러 있는 게 있고 요 모습들이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영 씨를 좀 어떨 때 힘들게 하는 면이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요 사실. 네.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2년도에 병원을 갔으니까. 폐쇄병동이었어요.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 폐쇄병동이었어요.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길 인성인격 장애가 소견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 얘기 듣고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다 온 거다. 그걸 동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좀 사실 되게 슬펐어요. 무섭고. 이제 약간 수면 장애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해서 제가 그때 정신병원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나는 다음 날 앨범 발매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병원을 가라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발매를 하는 날 병원에 입원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나는 음반 망하라고 그러냐. 못 간다 그랬죠. 그럼 자기랑 헤어진다고. 그럼 끝내자. 가든지 끝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간다고 하고 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수면 유도제를 먹었어. 약국에 있는 거 3-4개 먹고 일어나서 또 잠이 안 오면 또 먹고. 한 번은 그러니까 창문 있는 데에서 저한테 뭐 때문에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다가 뛰어내릴 거 하면 창문에 올라가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 일단 사과를 하고 내려보냈어요. 내려왔는데 그러고서 저는 한참 지나서 물어봤죠. 생각나냐고.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기억하는 거라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으셨네요. 2002년도.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와갖고 진짜 뭐 약간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 누군가가 제 가슴에 손을 탁 넣었고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막 오고 숨이 막히고 막 이런 증상들이 막 와서 그리고 이제 자꾸 대인기피증. 일은 해야 되고 모금 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면 자꾸 숨이 막히고 막 현기증이 나고 이제 심장을 누가 잡아뜯는 것 같이 막 너무 힘들고 이게 일상이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이 하루는 불러내시더니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 인성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인성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성인격 장애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본인이 지금 본인 나이에 사회생활하고 행동하고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14살대로 확 가갖고 그때 내가 행동하듯이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고치냐고 물어봤더니 뭐 약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고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조절해서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있다.
그걸 마지막으로 듣고 딱 70일 있어서 딱 70일 만에 태어난 네네. 인격장애라고 하는 건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격장애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매우 특이하고 좀 독특하면서 약간 괴이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군이 있고 매우 감정이 널뛰고 오락가락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군. 굉장히 불안하고 강박적이고 두렵고 이런 특성을 가진. 그렇게 해서 인격장애는 대개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이 사람이 인격장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혹시 그때 선생님이 언급하신 게 다중인격이라고 언급을 하셨나요? 그거는 못 듣고요. 네. 인성인격장애라는 말만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이제 2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도 흐리시겠지만 원래 인성인격장애라는 그런 진단명 용어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진영 씨는 고 6세부터 한 14세의 특징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뭔가 내면의 발달을 좀 유연하고 편안하게 쓱 발달시키고 넘어가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리고 미성숙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 흔히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떨 때 충고도 하고 잘못한 거는 뭐라 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해도 좀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어른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최초의 미팔군 재즈밴드를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AAA라는 미팔군 재즈 빅밴드를 만드셨어요. 아버지는 집에 별로 없어요. 공연 다니시고 뭐 내 아버지 자체가 야 너 힘들지 않니? 뭐 이런 얘기보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막 용돈 주고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근데 내 스케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밖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음악이 나와요. 집에서 재즈 음악이 하루 종일 학교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저랑 엄청나게 소통하고 전화하고 진짜 친구 전화하듯이 아빠 나 지금 공연 끝났는데 뭐 했는데 대화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음악 얘기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별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 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냥 아파서 누워 계시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찌개를 이만큼 끓여놓으면 이걸 계속 이제 해갖고 며칠을 먹잖아요. 그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뭐 오다리나 이런 것도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TV 보면서 엄마 옆에 누워서 이렇게 막 뜯어 먹던 기억이 나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네, 왜냐 네. 안 그러면 이제 아프시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면 저도 지루하잖아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누워갖고 TV 보면서 오징어 뜯고 뭐 쫀득이 뜯어 먹고 이랬던 기억이. 어머니가 한 몇 년 투병을? 8년. 8년. 그러면 1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러면 6살 때부터 네. 아프신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아픈 걸 모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누워 계시는 걸 보기 시작했고 이제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위암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알았어요. 자꾸 하셨을 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진영 씨는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그 마음을 좀 들어볼까요? 그
그때 이제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학교 반 친구랑 좀 심하게 다투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실 문이 확 열리면서 제 여동생이 우산을 뚝 떨어뜨리더니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산 떨어뜨리고 이게 너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아갖고 아 뭐야 이러고 뛰어나가갖고 신발도 안 신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이제 갔는데 다 때려부셨어요 집을. 엄마가 눈 안 감고 있어. 다 뭐 식기 다 던지고 엄마가 왜 눈을 안 감았냐고 아빠한테 막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의사를 불러갖고 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장례식을. 근데 제가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주고 그 엄마 냄새가 있잖아요. 엄마마다 특이한 냄새. 그 냄새 맡으면서 엄마 옆에서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엄마 옷 갔다가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지갑에 몇만 원 안 남았다. 근데 집이 그때 전셋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 그 이제 병에 관련된 그 돈을 전부 다 재산을 다 쓰셔갖고 그 집을 다 팔고 땅 팔고 이제 어머니가 뭐 진통제나 이런 걸로 그 고통을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딱 보다가 여보 나 커피숍 하나 하면 일하면서 좀 잊을 것 같아 이러면 명동에다가 막 100평 넘는 커피숍을 차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죽지 말라고.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제대로 엄마가 안 아픈 걸 찾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엄마가 화투 칠 때 웃는데요. 친구들하고 막 웃으시니까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분들이 다 좀 멀리 사시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갖고 친구분들한테 집을 다 파세요. 그러면 제가 돈을 보태서 여기다 주변에 집을 사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랑 매일 화투 치고 놀아주시면 해드릴게요 해서 그 엄마 친구분들을 집을 다 주변에 다 사드렸어요. 우리 진영 씨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댁은 뭐가 빠져있냐면요. 뭐가 빠져있어요.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의 사랑 알겠어요. 근데 한계와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분야의 전문의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머니를 좀 제한을 두건 제한을 두고 한계를 설정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머니는 진영 씨한테 한계와 제한 설정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본인이 아프셔서 엄마로서 한계를 딱 두 건 두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제한 설정을 딱 하고 거절도 하고 이런 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이게 다 안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못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몸에 안 배어요. 그러면 실제로 힘들어도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창피도 하고 좀 뭐 싫은 소리도 듣고 그러지만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아 이거 결국 내가 할 수 있구나 이 과정을 다 밟아가야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것으로 못 만들면
스트레스와 좌절에 엄청 취약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고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미숙한, 미성숙한 아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23년째 우리 서훈 씨는 남편 육아 중이시죠. 아,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남편 육아 중이신데요. 네. MMPI 그 좀 검사를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눈에 띄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서훈 씨는 네. 유쾌하지 않은 일은 좀 외면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고 서훈 씨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고 좀 누르고 억압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현재는 생활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많이 좀 무기력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권태감이 있고 많이 피로하고 그래서 좀 약간 번아웃 상태인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을 번아웃 상태인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을 되기는 해요. 말씀 들어볼까요? 나 왜 눈물 나지? 잘 모르겠. 저 잠깐 울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유지스토리 연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같이 케어를 못하니까 저도 조금만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 남편도 점점 괜찮아지고 남편 서포트하고 꿈을 도와주느라 저는 제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못했더라고요. 네. 부부가 어찌 50대 50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힘들 땐 내가 좀 더 내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들 때 내가 힘들 때는 또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어떨 땐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깊은 마음의 어려움은 좀 얘기해서 꺼내서 좀 소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들었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 제가 울면 나가요. 저거 울지 말라고. 나 우는 거 정말 싫다고. 아내가 좀 이렇게 울거나 좀 힘들어하면 견디기가 좀 어려우세요? 아버지가 엄마가 심하게 아프시고 이랬을 때 뭐 몰래 우는 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왜, 알아요. 저도 와이프가 어떤 상황에 눈물 나고 힘들어할 거 그래서 울고 싶구나 하는 거 아는데 그걸 보면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게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제가 막 못 견디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내가 병세가 계속 악화돼.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눈물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운다고 해서 뭐 약하거나 못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마저도 어떤 감정은 진영 씨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하시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면 아, 내가 이게 힘들구나 이 감정을 내가 감당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이 화살을 상대한테 돌리고 왜 울어? 라고 하는 거는 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언을 드려요. 아내가 울 때는 그냥 당신이 울 때는 그만큼 당신이 힘든 거지.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로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걸로
또 좀 노력을 해보면 네.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진영 씨한테 좀 요거는 좀 따끔한 얘기인데 네. 인성인격장애 어쨌든 20년 전에 들었던 그 네, 이야기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그 뒤에 너무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너무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용어는 뭔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미성숙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와이프한테 미안해 미안한데 열심히 하잖아. 그래 대신. 네. 네. 그래서 우리 진영 씨가요 아내분께 차마 직접 전하지 못하셨던 그 깊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와이프가 지금 시험관 10번 넘게 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제 여자가 시험관을 해서 실패를 하면 애가 떨어진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유산한 느낌을 받는다고. 근데 10번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또 하면 되지. 항상 그랬으니까. 그 나는 처음에 그게 그래? 멘탈이 참 강한 애구나. 그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와이프 멘탈이 엄청 강해서 그냥 안 됐는데 야 다음에 또 하자 이랬어.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녔어. 근데 아니더라고, 솔직히. 네. 와이프가 자는 얼굴을 보면 미안하더라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 사실. 온전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힘든데, 비유 다 맞춰주면서, 나를 뭔가, 와이프는 나를 뭔가 이렇게 자꾸 고쳐주잖아요, 살면서. 그걸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얼굴에 보여. 아. 옛날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지. 미안한 게 어딨어요. 한 와이프한테 미안한 감정 느낀 게 한 3년이나 되나? 건강하게 웃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야. 부부의 사랑의 진화 과정의 끝은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내 아내가 네. 봤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남편 얼굴을 봤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런 감정이 들 때 부부로서 이제 사랑의 최종화 오빠 많이 미안해요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그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완전한 부부의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닌가 나 왜 이러니 미안한 게 많으신 아이고 참 아, 왜냐면 같은 우리 또 불안장애끼리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표현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요즘 조금 많이 해요 네. 네. 저는 그냥 솔직히 집사람한테 바라는 거 제가 뭐 고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내분한테 바라는 거 오 박사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아내분한테 한번 네. 예, 해보시죠. 왜냐면 네. 아내분한테 네. 지금 바라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얘기하면 들었잖아. 아내분한테 또 보고 얘기하면 또 다르죠. 아내분에게 바라는 건데.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나보다 먼저 간다는 걸 이제는 못 견딜 것 같아. 그게 이제 한계야, 나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물론 나보다 오래 살겠지만 그런 상황이, 불행한 사람이 오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나 수발 잘 들어줘.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를 숨겨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해줄 때 너무 네. 좋다잖아요. 그냥 저한테 무슨 금은보화를 막 갖다 준 거 네. 이상으로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보다 오래 살아서 나한테 그렇게 많이 해달라는 거죠. 자, 어쨌든 박사님, 저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봐야 한다. 네. 라는 고민으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하나 탁 꽂히는 네, 말씀 하나 해주셔야죠. 우리 진영 씨는요, 그냥 평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는 거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꽂혀서 중독이 되는 거는 안 되니까 중독을 몰입으로 바꾸자. 모든 걸 좀 양을 줄여보고 시간을 줄여보는데 그거를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스스로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통해서 네, 중독이 아닌 몰입으로 바꾸자.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훈 씨는 마음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진영 씨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진솔한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 이걸 통해 해결해 주진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번아웃도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23년간 네, 남편과 하셔서 네. 호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트라우마에 쌓여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그동안 진짜 20년이 넘게 그렇죠. 갖고 있던 트라우마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편해요, 지금 마음. 네, 네. 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남편이랑 저희랑 말을 안 해도 서로 아는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 얘기를 편안하게 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힐링돼요. 네. 감사해요.